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아크릴을 활용한 등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름하여 둥근 추석달에 담은 소망.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백미림입니다. 집으로 도착한 꾸러미 잘 받으셨나요? 이제 꾸러미를 열어볼게요. 자, 상자를 열면 안내문이 있습니다. 이벤트 설명도 있으니 꼭 읽어주세요. 상자에는 또 하나의 상자와 보드마카가 있습니다. 먼저 상자를 열어볼게요. 상자를 열면 두 장의 도안과 램프판 그리고 아크릴판이 있습니다. 자,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크릴판에 있는 불투명한 비닐을 뜯을 거예요. 잘 안 뜯기면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해 보세요. 그리고 뒤쪽에도 비닐을 뜯어주세요. 그리고 아크릴판 밑에 도안을 놓고 그 위에 아크릴판을 올려주세요. 그리고 이제 보드마카를 활용할게요. 보드마카는 이렇게 빼서 흔들어주세요. 그리고 다른 종이 위에 꾹 대각선으로 눌러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나옵니다. 이제 아크릴판 위에 그림을 그려볼게요. 먼저 토끼를 따라 그려볼게요. 꼭 토끼를 선에 맞춰서 그릴 필요는 없어요. 그리고 싶은 대로 모양을 그려주세요. 그리고 빈칸을 이제 색칠해 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다른 펜을 꺼내서 절구와 방망이를 그려볼게요.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. 그리고 보내드린 도안 말고도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. 노란색으로 보름달을 그려볼게요. 그리고 안에를 색칠해볼게요. 색칠하다가 이렇게 튀어나가면 물티슈를 이렇게 닦아주고 그 위에 마른 휴지나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. 다른 색깔 보드마카와 겹치면 번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칠할 땐 조심히 칠해주세요.
자, 완성되었습니다. 아크릴판에 램프판 위에 꽂아볼 거예요. 이렇게 홈에다가 꼭 눌러서 꽂아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USB 선을 어댑터에 꽂아볼게요. 꽂고 여기 스위치를 켜주세요. 그러면 램프에 조명이 들어옵니다. 불을 끄고 한번 볼까요? 이렇게 어둠을 밝혀주는 조명이 되었어요. 다 완성되었습니다. 앞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소망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?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.